안녕하세요. 강용주 태을랑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복지사업가인 헬렌 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희망을 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도생님들의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구도의 여정. 오늘은 상제님 신앙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대구 대명도장 김홍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고향은 중국 길림성 연변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원도에서 사셨던 할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피난을 떠나 정착한 곳이 저의 고향이 된 것이죠. 가난한 농부였던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에도 9남매 중 맏딸이었던 저를 대학에 보내실 만큼 깊은 정을 쏟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딸이 잘 살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세월 행복한 일보다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건데요.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은 남편의 배신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두 딸을 남편이 데려가면서 자식들과 생이별한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급기야 몇 번이고 자살까지 하려 했지만 모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딸들이 불쌍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모두 장성해서 첫째는 중국에서 대학교 교수가 됐고 둘째는 2004년 한국에 시집 와서 살고 있어요. 저도 작은 딸이 초청해준 덕분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요. 하지만 삶의 기반이 없던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당일, 모텔 카운터, 청소일, 간병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결국 2012년 4월 골다공증으로 쓰러져 딸 집에서 두 달 동안이나 누워 꼼짝을 못했는데요. 그때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딸이 엄마, 왜 나를 한국에 시집 보내서 이런 고생시키냐며 차라리 엄마하고 나 둘 다 죽자고 했던 말에 저는 다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손녀가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아기도 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행히 건강이 회복됐는데요. 그런데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어미의 파란곡절 많은 운명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질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큰딸이 8살 때 이혼했던 것처럼 작은 딸도 손녀가 8살 때 이혼해서 모녀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것인데요. 딸아이가 고통과 괴로움에 지쳐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저의 옛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손녀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왔다가 딸아이가 괴로운 심정에 너희 집에 가라고 하면 난 엄마와 살래. 왜 나는 엄마와 못 살아? 내가 왜 아빠와 친할머니랑 살아야 돼? 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럴 때면 손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무사히 잘 살 수 있을까요? 30여 년 신앙이 온 기독교에서 목사님 기도도 받아보고 답답한 심정에 부처님께 기도도 드리고 용하다는 보살을 찾아 부적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가야 구세주를 만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던 딸아이가 꿈에 죽은 막내 외삼촌과 이모, 이모부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저를 원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과 손녀를 살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불면의 밤을 보내며 숱한 고민으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다 증산도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드라마 채널을 찾다가 우연히 본 상생방송이 생각났죠. 인류의 새 희망, 새 시대, 새 진리, 증산도. 증산도 도전, 환단고기, 춘생추살, 생장염장, 환국, 배달, 조선 등 단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호기심에 끌려 매일 상생방송을 봤는데요. 특히 만병통치 태을주, 소원성취 태을주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태을주를 매일 따라 읽었거든요.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그 즉시 전화를 했는데요. 이곳에 와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라는 수호사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도장에 방문해 도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과 손녀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을지 답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절박했던 저의 심정을 수호사님은 상진님 진리로 속 시원히 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하추 교역기입니다. 이때는 인간으로 오신 조화주 하나님, 증산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조화 태을주를 읽어야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과 신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상제님의 무국 대도를 공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고 도전도 꾸준히 읽었는데요. 진짜 참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구나.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살 곳을 찾아왔구나 하는 깨달음에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에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방 안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 몇 미터 앞에 작고 환한 방에 몇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저 집으로 가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참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깨어났던 게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천지개벽 시대에 상생의 대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조상님과 형제, 자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루빨리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려야겠다고 굳게 다짐한 적이 있는데요.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에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읽으면서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집안은 5대째 기독교를 신앙하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며 엄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처음엔 단순히 딸과 손녀를 살릴 길을 찾기 위해 왔지만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저의 사명이 대우주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목적은 오직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모든 자손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조상님이 이 보잘것없는 후손 하나를 위해 60년이나 기도했다니요. 너무나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를 후천 가을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가정도 잘 지키지 못해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어미로 살며 부귀 영화를 조차 헤매던 어리석은 이 자손을 용서하소서.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부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손과 하나이신 조상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생의 참된 도리를 일깨워준 상제님의 진리 증산도를 만나 천지개벽의 중심에서 인생의 큰 사명을 깨닫게 된 것에 무한한 긍지와 행복을 느낍니다. 저에게 대도 진리를 전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 설령님, 그리고 여러 도생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네, 가족을 위해 참 진리를 간절히 찾아오신 김홍 도생님.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신앙의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상제님 진리의 품 안에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김홍 도생님이 알차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하며 구두의 여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